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어트 로그입니다. 여러분은 유제품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매우 좋아합니다. 예전에 일반 다이어트를 할 때는 치즈나 버터 대신에 그릭 요거트, 무지방 요거트 등의 꾸덕함 등을 빵에 발라서 먹는 것을 좋아했고요. 뮤즐리를 요거트에 말아먹거나 했지요.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또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로 와서는 버터나 치즈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좋았고, 특히 제가 너무 좋아하는 치즈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 유제품이 저의 체중 감량을 저해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에서 말하는 고지방 식단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제가 유제품에 관해서 또는 유제품과 증량에 관해서 연구하게 되었고, 유제품이 체중에 관해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몇 가지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에스트로겐. 두 번째, 성장호르몬, 항생제, GMO, 축산환경, 곡물사료. 세 번째, 곰팡이 독소. 네 번째, 살균 균질화. 다섯 번째, A1 카제인 단백질에 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첫 번째, 유제품에 있는 지방에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이 뭔가요? 에스트로겐은 난소에서 주로 만들어지며 지방세포와 부신 외에서도 만들어지는 호르몬입니다. 여성을 발달시키고 가슴 조직과 자궁의 내막이 자라게 합니다. 또한 엉덩이와 허벅지의 체지방을 늘리게 하고 질내 분비물이 많이 나오게 하는 등 여성성이 강해지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에스트로겐은 수분과 염분을 저류시키고 혈압도 살짝 올리며 혈당도 올리고 갑상선 기능도 떨어뜨립니다. 철분, 아연, 비타민C를 소모시키고 비타민 B의 대사를 방해하며 기분을 예민하게 만들고 두통과 불안감이 커지게 합니다. 이와 반대의 역할을 하는 프로게스테론이란 호르몬도 우리 몸에 있는데요. 황체에서 분비되며 늘어난 자궁내막과 유방조직을 유지하고 저장해둔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게 하고 혈당 조절이 잘 되게 하며 갑상선 기능도 정상화시키는 호르몬입니다. 평소에 이 두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여성이 여성스럽게 도와주고 임신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이 균형이 깨지게 하는 요소가 많아서 여성들이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들 또한 가슴이 나오고 배와 허벅지 쪽에 살이 몰려 있다면 에스트로겐의 문제로 인한 비만인 경우를 찾아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에스트로겐이란 호르몬이 유제품의 지방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유란 소가 임신했을 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한 번, 3개월가량만 우유를 유축할 수 있는데 현대의 공장식 축산에서는 365일 중 300일간 우유를 얻기 위해서 소에게 호르몬제를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의 몸속, 그리고 그 소액에서 얻은 우유에는 다량의 에스트로겐이 검출됩니다. 에스트로겐이 여성의 몸을 둥글둥글하게 만들고 허벅지와 배에 지방을 축적하게 만든다고 얘기했었지요. 그래서 일반적인 공장식 축산 유제품을 드시고 배와 허벅지가 동글동글해지거나 살이 찌셨다면 유제품 속 에스트로겐에 몸이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공장식 축산으로 길러진 젖소는 성장호르몬제, 항생제, 곡물사료, GMO, 농약, 곰팡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축산산업에서는 동물이 더 크고 빨리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서, 더 살찌게 하기 위하여서 성장호르몬제와 항생제를 맞춥니다. 그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는 이 항생제와 성장호르몬제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똑같은 일을 할 뿐 아니라 우리 몸속의 장에 있는 유익한 세균까지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성장호르몬제의 말에서 느낄 수 있듯이 성장호르몬제는 성장을 위한 호르몬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이 멈추고 위로 자라는 것이 멈추었다면 옆으로 퍼지는 일밖에 없겠지요? No, God, please, no. 또한 소가 먹는 사료는 주로 대두와 옥수수인데 GMO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GMO 식품은 글리포세이트라는 독성 제초제와 농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글리포세이트는 암의 위험성과 함께 미토콘드리아와 장내 세균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내분비 교란 물질로서 우리 몸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 우세증, 갑상선 저하가 있는 분들은 꼭꼭 피해야 할 성분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잠깐! 갑상선 호르몬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목과 어깨부터 다리까지 비만한 형태를 보이며 갑상선 저하의 경우 체중이 쉽게 빠지지도 않을 뿐더러 체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갑상선 저하가 있는 분들은 굶어도 살을 빼는 것이 어렵습니다. 즉, 에스트로겐 우세증이나 갑상선 기능에 문제 있는 분들이 피해야 할 GMO, 성장촉진제, 항생제, 농약, 제초제, 환경호르몬을 두루두루 갖춘 게 공장 축산식 유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제품 속의 곰팡이 독소가 문제가 됩니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제조하는 치즈의 40%에서 곰팡이 독소가 발견됩니다. 치즈에 든 카세인도 가축이 먹은 사료에 있는 곰팡이 독소를 농축합니다. 유제품에 곰팡이가 생기는 원인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젖소가 먹는 사료에 있던 곰팡이 독소가 우유에 옮겨간 간접적 오염인데요. 아플라톡신은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에 잘 번식하는 특성을 가졌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동물의 사료를 유통하거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곰팡이 번식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 것이지요. 두 번째는 치즈에 곰팡이가 필 때 직접적인 곰팡이의 오염입니다. 곰팡이의 독소는 원인 불명의 피로나 집중력 저하 또는 발암 물질로 얘기됩니다. 특히 치즈의 경우 세균과 진균과 같은 미생물들이 만들어낸 화학성분으로서 항생제나 곰팡이로 불려지는데요. 간이 이 치즈에 든 독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뇌는 에너지를 요구하게 되고 그 결과 식욕이 치솟는 결과를 야기합니다. 네 번째, 유제품의 살균과 균질화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아무런 가공을 하지 않은 생우유에는 지용성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 등의 영양이 매우 풍부하며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인 락티아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우유 속의 유익균은 소화 및 뇌 기능을 개선해주고 생치즈의 효소는 장 건강에 도움이 되어 장 치료용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대부분의 우유는 살균을 함으로써 유익균이 전멸함과 동시에 우유 단백질이 염증성 물질로 변화되게 됩니다. 또한 유당을 체내 흡수가 빠른 베타락토오스로 변화시켜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게 하고요. 우유에 든 칼슘을 인체가 흡수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균질화의 경우 우유의 작은 지방 덩어리가 크산틴 산화효소를 둘러싸서 체내에서 분해할 수 없게 만듭니다. 또한 염증을 억제하는 효소를 제거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A1 카제인을 생성하는 소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에서 마시는 우유의 대부분은 A1 카제인을 생성하는 홀스타인종 젖소들, 흰색과 검은 얼룩소에서 얻습니다. A1 카제인은 베타카소모르핀이라는 렉틴 유사 단백질로 바뀝니다. 이 단백질은 베타세포라고 알려진 인슐린을 생산하는 췌장세포에 달라붙어 이 소들이 생산한 우유와 그것으로 만들어진 치즈를 먹는 사람들의 췌장을 공격하게 합니다. 이것이 제1형 당뇨의 주 원인으로 추측되고는 합니다. 네, 오늘은 유제품이 나를 살찌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유들을 쪼개서 보게 되면 먹을 것이 참 없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에 얹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알기는 알되 너무 얽매이지 말자입니다. 즉, 몸에 큰 병이 있는 게 아닌 이상 평생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평생 피하려고 하면 그것이 더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은 즐겨주시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건강한 다이어트 정보 다이어트 로그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